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요, 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보고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바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의 삼성태라는 곳에서 발견된 유물인데요. 이거 완전히 무슨 외계인이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저 이렇게 독특한 유물은 처음 봐서,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성태가 뭔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기사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사가 많길래, 좀그 기사들 읽어보면서, 예. 중국 황하 문명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 내에 있는데, 중국의 원류라고 할수 있죠. 중화. 권의 황하 문명과는 조금 다른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예,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태라는 게 도대체 무슨 유적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이거 위키백과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산싱두이라고 하고, 삼성태, 석삼자에다가, 별성자에다가, 태는 뭐 유적지,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죠? 삼성태라고 하는데, 장강 문명의 유적지의 하나다. 장강 문명, 그러니까, 양자강 유역의 문명이죠? 쓰촨성 청두시에서 40km 떨어진 고고학적 유적지다. 그래서 삼성태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같은 시대에 알려진 중국 예술과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되게 독특하죠, 여러분. 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눈에 뭐가 튀어나왔네요. 예. 아,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삼성태 문화는 5000년에서 3000년 전의 고촉 문화 유적이래요. 촉. 그래서 1986년에 쓰촨성 광안시의 삼성태에서 발견돼서 그 이름을 땄다. 예. 그 다음에 기원전 2000년 혹은 그 이전의 유적이라고 생각되는 매우 오래된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1931년 영국의 목사인 도니손이 현지민이 우연히 발굴한 옥기 등을 계기로 발견을 했다. 옥으로 된 어떤 제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고도로 발전된 청동기 재련수를 보여준다면, 여러분, 청동기죠? 이런 거, 청동기. 그쵸? 딱, 이 색깔 딱 보면 벌써 청동기로 돼 있죠? 보이죠? 약 1000년 동안 지속하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께끼의 문화죠. 삼성태 문화는 같은 시대의 상나라, 은나라와는 다른 방식의 청동 재련수를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중국의 사가들은 삼성태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유적 발굴 이전에는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오랑캐 문화라고 깔봐서 그랬던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좀 이따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29년 농부가 삼성태에서 논의 물길을 파다가 우연히 옥기를 여러 점 발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86년, 꽤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두 개의 커다란 재물구덩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한 유물들은 고의적으로 파괴되고 불에 태워진 다음 구덩에 파묻힌 것이다. 야, 옛날 사람들이 팠다가 이상해 보여서 일부러 불 질렀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발견된 고도의 축상 기술의 존재도 학계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지만 세계를 흥분시킨 것은 다량의 청동기 기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신기하잖아요. 예. 와, 그래서 시안의 병마용경 여러분 아시죠? 그 진흙으로 만든 그 구워서 만든 그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안의 저기 진시황릉에 그죠? 근데 이거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1997년에 삼성태 박물관이 세워졌다고 하네요. 이것도 보러 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독수리 부리와 같은 새 모양의 조각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동 종과 뾰족한 코를 가진 청동 두상들도, 이런 거 보면 이거 중국인의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무슨 아프리카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신기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유적에 나타난 삼성태 문화는 여러 시기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초기는 독립된 문화인 듯하고 그 뒤에는 고대 총나라 등 주변 문화에 합쳐졌다. 그러네요. 그래서 삼성태 문화는 규모와 유물의 내용 면에서 봤을 때 황하 문명이 중국 유일의 문명 발상지라는 기존의 학설을 반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그렇죠, 여러분. 중국 땅이 그렇게 넓은데, 황하 문명을 중심으로 한족들은 그렇게 기술하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역사 기록을 중심으로 자기네들은 그렇게 중장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넓은 중국 땅이 얼마나 많은 민족이 또 탄생했다가 사멸했다가 그랬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천 문명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이런 거 되게 신기하게 보이네요. 이거 뭡니까? 칼인가, 이거? 와, 여러분, 진짜 뭐, 형태가 초현실적이네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고. 야, 뭐야? 이거는 그 얼굴을 옆에서 본것 같죠? 그쵸? 야, 이거 무슨 뭐, 여러분, 약간 그, 와, 이거 보세요. 약간 샤머니즘 느낌 이런 거 나지 않습니까? 주술적인 느낌? 이런 거? 야, 진짜 신기합니다.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쵸? 이거 한번, 얼마 전에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이게 이기환이라고 하는 기자에게, 흔적의 역사라고 해서, 2월 11일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보면, 오랑캐의 오명을 씻은 삼성태 유적이라고 해서 총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청동기 사면이, 길이가 1m 38cm에 폭 85에, 높이가 66cm고 무게가 71.1kg이래요. 엄청 크네요. 와. 삼성태 특별전에 소개된다? 이럴 수가.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하고 있대네요. 삼성태 특별전 이거 꼭 봐야 될 텐데. 와, 재밌겠습니다. 와, 어쨌든 이런 걸쭉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중국인의 얼굴이 아니라 그죠? 무슨 남방 계통의 그런 눈이 큼직큼직하고 코도 큼직큼직하고 그렇게 그려내요. 야, 신기하네요. 처음 삼성태 유적에서 이런 청동 머리상이 확인되자 발굴 단원들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한다. 좀 무섭습니다, 그렇죠? 삼성태는 대체 무엇인가? 중국 발음은 산싱두이지만 이 기사에서는 쉽게 삼성태라고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찬성 광안시에서 서북쪽인 야스허와 마무허 등의 두 강사에 자리 잡고 있다. 왜 하필 삼성태라고 하냐면, 드넓은 평지 위에 유독 두드러진 황토 둔덕, 이 둔덕이 퇴인가 봐요, 그쵸? 세 곳이나 우뚝 솟아 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하늘에 세 개의 금성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삼성이라고, 별 성자서 삼성이라고 했군요.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유물이 쏟아졌다, 이 부위역에서. 진짜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면은 대부분 제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제사에 쓰는 그런 거? 예? 사람 머리 청동상에 벌벌 떨다. 그래서 옥으로 만든 유물이 나와서 주목을 끈바 있다. 1920년, 아까 전에 얘기했죠? 농부가 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토에는 벽돌 제조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벽돌 제조에 쓰일 흙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1980년대부터 삼성태 발굴을 시작해서 다량의 옥기와 석기 등을 품고 있던 무덤들이 발굴됐다네요. 야, 진짜 이때 이건 엄청났겠다. 이 발견했을 때 진짜 놀랐겠다, 그쵸? 아, 3, 4천 년 정도로 상나라와 비슷한 그런 시대다. 그래서 어쨌든 1986년에 벽돌 공장 노동자가 흙을 파내려고 곡괭이를 내리쳤는데 캉 하는 소리와 함께 흙 속에 있는 돌부스러기가 위로 튀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살펴봤더니, 너비 20cm, 길이 40cm가량의 큰칼 모양의 옥석이 나왔다고 하네요. 와, 놀랐겠다. 그래서 본격 발굴이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이 구덩이에서 중국 상나라 전기 시대에 해당하는 대형 청동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네요. 여기 봐요! 아, 이건 사람 머리예요! 라고 이렇게 누가 발견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발굴 현장에서 뛰쳐나갔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면 실물 크기랑 비슷했고 사람 머리상은 머리 부분에 입구자 모양이었고 마늘쪽 같은 코에 콧대가 두드러졌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오씨 무서워요. 노래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꿈에 나올까 봐 두려웠겠네. 그래서 사람 머리 부분은 입구자 모양이 또 이렇게 돼서 신비한 힘이 느껴졌는데 이런 청동 뭐 사람 머리상 한둘이 아니었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즈가 다르고 표정이 다른 그러한 청동 유물들이 막 발견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금으로도 돼 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와,
멋있다. 무슨, 아, 여러분, 만화에 보면은 무슨 그런 최강 빌런들의 이런 모습 같은. 아, 멋있다, 이거 진짜. 순금판으로 압축한 황금 가면이래요. 야, 멋있네. 황금 지팡이 소문에 1만 명이 몰려왔다네요. 대나무 껍질 모양의 황색 물체였는데 불빛 아래 반짝거리고 있었다. 와. 야, 이런 거 진짜 꿈에 있을 만한 그런 일인데, 갑자기 황금 유물이 나왔다니 진짜 놀랐겠네요. 와, 이거. 아, 여러분, 흥분이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하네요. 그래서 황금 허리띠를 찾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헛소문과 또 퍼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인이라고 해서 금으로 돼 있는 무사가 나와서 무슨 뭐 말을 타고 뭐 어쨌더니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현장으로 몰려와서 딱 봤더니 이제 현장 저기 그 공안이나 경찰들이나 뭐 이런 서 민병들이 와서 현장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야, 그래서 황금 막대기였는데, 막대기가 사실은 황금이 아니라 황금으로 이렇게 둘렀다는 거죠. 전체가 황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지팡이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알려져 왔다. 야. 그래서 중국 중원의 왕조인 하상주가 모두 구정, 즉 주변 9개의 부족이 비용을 들여서 만든 청동 소틀 왕권의 상징으로 승상했으니까 여기는 금지팡이를 승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청동 소치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어? 이거 독특한데 완전 다른 문화인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고대 청나라가 같은 시대의 중원 문화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신기하네요. 야, 이거 신기해서. 그다음에 또 나온 유물은 아까 전에 눈알 나온 그 청동상 보셨잖아요. 와, 이게 황금 지팡이인가 봐요. 이게 황금 지팡이. 야, 진짜 번쩍번쩍거리네. 야. 그다음에 눈알이 튀어나온 청동상 아까 전에 보셨죠? 하면서 뭐가? 이거 그죠? 이거. 먼저 외계인이 만든 것 같죠? 자, 볼까요? 그래서 8월 16일에 다시 재개된 터 발굴에서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청동 가면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두 눈은 옆으로 길고 안구는 심하게 과장돼서 직경만 13.5cm가 되면서 눈 언저리가 16.5cm 정도 돌출되어 있었다. 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기이한 유물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뭐 상아도 나오고, 상아 구슬도 나오고, 조개 껍질도 많이 나오고, 완전 다른 문화네요. 그렇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중인과 사이의 차별. 그런데 중국인들은 어떤 이들인가? 중국인들은요, 항상 한나라 중심의 문화를 또 서술하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 문화의 발상지로 황하 중상류의 남북 양안을 중원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걸 중화라고 그러죠? 중화의 중심지이잖아. 그걸 중원이라고 하고요.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이제 정통 역사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황어 중리에서도 양사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중국 문명의 뿌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외 지역은 여러분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이. 그래서 동쪽은 동이족. 그죠? 동이족.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이족이라고 그죠? 이렇게 불렀었죠. 고구려 같은 사람들 동이족. 그죠? 서융 서쪽에. 그 다음에 남쪽의 오랑캐는 남만. 그죠? 남만. 그리고 북쪽은 그냥 북으로 이렇게 해서 깔보는 거죠. 불연이죠. 자기네들은 문화 문명국이고 다른 애들은 그 오랑캐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중국 중심의 그런 문화로 그런 것을 중심에 놓고 있는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무지 그 유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나라 지금 문화가 그렇 지금 여기 그쵸? 서남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것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예.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삼성태 유적을 통해서 우리는 중화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반대 증거들을 많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예. 중국 학계에서는 또 이런 거를 자기네 역사에 편입해서 또 기술하기 위해서 또 연구를 계속 하겠죠. 그렇죠? 자, 다른 기사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2016년 기사입니다. 중앙 썬데이 기사였고요. 황하 문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면
예, 그래서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시니 이미 밟으신 길은 진달래꽃, 비 오는 서역 산만리, 흰 옷깃 여며여며 가옵신 이미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에서,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시냐면 미당 서중지 시인의 귀촉도라는데, 이 촉이 바로 요 지역이라나 봐요. 이 지역.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파촉이라는 곳은 중국 서남부 지역의 스촨성, 사촨성이라고 해서 매운 음식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귀촉도 역시 그곳에서 생겨나 그곳 사람들에게 줄곧 전해져온 설화의 바탕을 둔 말이네요. 왜 그런데 서정주 시인은 이런 중국의 이런 그런 걸 썼을까요? 신기하네요, 그것도. 그런 설화에서 영감을 받았나 보죠. 근데 귀촉도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소쩍새로 나온대요. 소쩍. 소쩍새. 밤에 우는 새죠? 소쩍소쩍. 그래서 그죠. 그래서, 삼국시대 유비와 제갈량이 이 촉계의 어떤 군주들이었네요. 야, 재밌다. 와. 그래서, 어쨌든, 고촉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곳의 이름은 두우, 제호는 망제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 쭉 있는데, 가면서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1986년 이곳에서는 충격적인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다. 아까 전에 나왔듯이 불쑥 튀어나온 눈과 기괴하다 싶은 얼굴. 아, 처음, 근데 여러분,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외계 문명이라는 말까지 도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그런데 이 청동제 마스크의 주역이 중국 북부와 친연성이 있다기보다는 인도나 이집트의 문명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지금 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삼성태 유적은 쭉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살펴봤죠. 그다음에 이 시기에 지금의 중국 땅 북부와 서남부에 존재했던 청동기 문명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역사관이 이제 없어지고, 그렇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진짜 좋습니다. 이런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특히 청동기의 재질이나 양태 등은 북부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인도 등 중국 서부 지역의 문명 요소와 유사하다. 혹시 교류가 있었을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죠. 서쪽에서 왔으니까 인류 자체가, 그쵸? 잘 봐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로 왔다는 게 정설이니까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유물은 대량이 상하다. 아, 지금은 코끼리 별로 찾아볼 수 없죠. 중국. 근데 옛날에는 중국 서남부에 토끼리가 많이 살았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상하의 길이가 1.8m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시아 코끼리는요,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프리카 코끼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삼성태 유적에서 나온 상하의 일부는 아프리카 코끼에서 얻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서역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태 유적의 주인공들이 외부에서 왔거나 아니면은 독자적인 문명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서부의 인도나 고대 이집트와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이집트 같은 경우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쪽에서 코끼리 같은 것들이,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금박을 하는 금박 잎이 지팡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이집트 문명과 특히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야, 재밌다. 그런데 지금도 논란거리라고 하니까 이게 정설은 아닌데,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야, 재밌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의 그 동북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우리 고구려, 고조선의 그걸 보여주는 그런 독특한, 그쵸? 성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 뭐였지? 뭐였더라? 비파형 동검이었나요? 그런 거는 고조선에서만 나오는 유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역사관은 중원을 중심으로 한이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술돼 왔고, 나머지는 다 노랑캐 역사로 취급되잖아요. 뭐 거란이든 여진이든 뭐 이런 것도 다 오랑캐라고 그러고, 그죠? 뭐 심지어 우리 고구려도 다 오랑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문화의 다양성, 폐쇄성을 보여주는 거죠. 역사관의 폐쇄성, 그렇죠? 그래서 아마 중국의 이제 새로운 신진 학자들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그 시야를 확장해서, 그렇죠? 그런 기술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렇죠? 할 일이 많아요, 역사들도.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또 중국이 지금 또 오지에 어떠한 또 그런 게 유적이 묻혀 있을지 누가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예.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